자, 오늘은 사각형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뭐가 직사각형이냐라고 물어보면, 네 각이 모두 뭐인 거? 직각인 사각형을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각 A, 각 B, 각 C, 각 D가 모두 뭐하다? 같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직사각형의 성질은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뭐하다고 얘들아? 이등분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는 직사각형이에요. 그런 결론적으로 이네 개의 길이가 모두 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각선 그어보면은 얘네 둘이가 같고 얘네 둘이가 같았지. 그치? 그런데 직사각형은 이네 개가 모두 다 뭐하다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평행사변형에서, 이러한 평행사변형에서 어떻게 하면은 직사각형이 될수 있느냐? 그 얘기야. 알겠어?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각 하나가, 이네개 중에서 각 하나가 뭐가 되면? 직각이 되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이 된다 이 얘기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대각선의 길이와 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뭐가 된다면 같아진다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야. 알겠어? 다음 시간에 백지 시험 볼 거야 이거 다. 방학 끝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름모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마름모. 마름모는 뭐가 마름모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뭐 하는 거? 같은 거. 직사각형은 뭐가 같은 거라 그랬어? 네? 각이 같은 거, 네 각이. 모두 직각으로, 90도로. 그러면 마름모는 뭐가 같다고? 변. 네 변이, 이 변이 모두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마름모의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 있냐? 대각선이 서로 뭐 한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마름모는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수직이면서 뭘로 만난다고? 이등분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간색 두 개가 같고 파란색 두 개가 같은 거지 네 개가 모두 같은 건 아닙니다. 직사각형은 네 개가 모두 같은 거였잖아. 대각선의 길이가. 자, 그러면 이러한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면 마름모가 될 수가 있느냐 이 얘기고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뭐하다고? 같아.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만약에 같아진다면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마름모가 된다. 평행사변형인데 알고 봤더니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네. 그러면 얘는 더 높은 단계인 마름모 단계로 올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또는 두 대각선이 뭘로 만난다고? 수직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봤어요. 이렇게 그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뭘로 만난다고? 수직으로 만나. 그러면 얘는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마름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간단히 한번 정리해볼게. 사각형이 있는데 얘들아, 사각형의 제일 낮은 단계가 그냥 사각형이야. 알겠어? 여기서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돼.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사각형은 네 개의 변이 있잖아. 근데 그 중에 한 쌍이 평행해. 뭐라고요? 한쌍 평행. 한쌍 평행하면은 얘가 뭐 어떤 걸로 바뀌냐? 사다리 걸로 바뀌어. 사다리 걸 레벨로 올라간다는 거야. 알겠니? 자, 두 쌍이 변하기 평행해. 두 쌍이 평행하면 얘는 뭐가 되냐? 평사가 된다. 이런 얘기야. 평행사변형. 이렇게. 알겠니? 여기서는 같은 레벨이 두개 그룹이 있어. 두개 레벨이. 직사각형이 있고요. 정사각형이 있어. 아니, 마름모가. 오케이?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조건이 있으면 직사각형이 되느냐라고 봤더니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든지 이웃하는 변의, 아니, 각의 크기가 같아지든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는
변 이야기가 하나 있고 각 이야기가 하나 있어. 변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대각선의 변이 같다는 얘기야. 각 이야기는 뭐냐면 이유타는 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야. 마름모는 이렇게 생겼죠. 마름모. 마름모도 변 이야기가 있고 각 이야기가 있어. 변은 이유타는 변이야. 각은 대각선이 뭘로 만난다고?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여기 위에 최상 등급에 누가 있어? 정사각형이 있는 거야. 정사각형. 이게 사각형들의 뭐야? 계급도야, 계급도. 가장 낮은 게 사각형. 한 쌍이 평행하면 사다리꼴. 사각형에서 두 쌍이 평행하면 평사가 되는 거야. 평사에서는 이웃하는 변이, 아니, 그 대각선의 길이가 같든지, 또는 각이 90도든지, 그러면 직사가 될 수가 있고, 평사에서 두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든지,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든지, 그러면 마름모가 될 수가 있고.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이 되는 거는, 평사에서 마름모가 되는 이 성질들을 얘가 가지고 있으면 직사에서 정사가 되고, 마름모에서 정사각형이 되는 거는 평사에서 직사가 되는 이두 가지 조건을 얘가 가지고 있으면 정사각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뭐 이따 배우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아시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는 뭐 간단합니다. 직사각형이래. 직사각형은 얘몇 도라는 얘기야, 무조건? 90도. 얘몇 도? 50도. 이런 얘기야. 길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얘는 몇 cm가 되는 거야? 20. 맞죠? 20. 얘가 20이니까 얘도 20이 돼야 되겠지? 맞죠? 잘 모르겠어요? 아니, 대각선 얘가 얼마야, 이만큼이? 그 이만큼이 얼마냐고. 뭐,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 x는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그치, 9가 되면 되는 거지. 전체가 18이니까 이만큼은 9지. 자, 마름모라고 했네요. 마름모는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은 겁니다. x 뭐가 되죠? 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마름모래. 마름모라면은 얘하고 얘가 같고 수직 이등분이니까, 알겠지? 그럼 x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5가 된다. 마름모래. 여기 몇 도? 어떻게 만난다고? 수직으로 만난다고. 그 그러니까 외워야 이게 풀리는 거야. 그냥 풀리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얘가 10이면 얘는 뭐가 된다고? 5. 이렇게 되겠지.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직사각형하고 마름모를 좀 공부함을 해봤고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각이 모두 같고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완벽한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한다. 알겠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요. 서로를 수직 이등분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는 직사각형의 성질이었고,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 거는 마름모의 성질이었지. 두 가지를 합체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정사각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이 되는 거는, 자, 직사가 있고요, 마름모가 있어. 얘가 이렇게 되고 싶다고, 이렇게 되고 싶다고, 알겠지? 직사에서 정사가 되는 거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두 대각선이 뭘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이거는 평사가 누가 됐을 때 필요한 거였냐? 마름모가 됐을 때 필요한 조건이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 그 다음에 마름모가 정사가 되는 조건은 한 내각이 직각이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사가 뭐가 됐던 거였어? 직사각형이 됐던 조건이었어. 알겠니? 그래서 그 조건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다리꼴이에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 즉 얘하고 한 쌍만 평행하면은 걔가 뭐가 되냐? 사다리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등변사다리꼴이라는 게 있는데, 등변사다리꼴은 이렇게 이 AB하고 CD가 뭐한 거야? 같은 게 등변사다리꼴이에요. 알겠니? 얘는 약간 이등변 삼각형의 느낌으로 밑각의 크기가 뭐하다는 걸알수 있어?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행하지 않는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즉, 얘네 둘이가 같다. 평행하지 않는 이거 길이가
두 대각선의 길이가 뭐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각선하고 이 대각선이 같대. 사다리꼴은 대각선이 같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다리꼴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등변이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대각선이고 이게 대각선이잖아. 그래 안 그래? 같아 보여? 당연히 같지 않아. 그런데 등변 사다리꼴 같은 경우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정사각형이래. 너무 쉽지. 얘는 뭐 90이고 얘는 뭐 7이고 다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6이니까 얘도 뭐가 돼야 되겠어? 6. 얘도 뭐가 되는 거야? 90. 자, 등변사다리꼴이네요. 밑에 있는, 여기 있다. 등변사다리꼴입니다. 밑각이 같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75. 얘가 뭐가 된다? 4. 얘 얼마? 11. 자, 6이고 8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14.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고. 알겠지? 봐봐. 평사가 마름모가 직사각형이 되는 게 이거였거든? 평사가 직사각형이 되는 게 이거야. 그치? 근데,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게 얘네 둘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아. 그리고 여기도 평사가 마름모가 되는 게 이거였거든. 근데 직사가 정사각형이 되는 게 이거야. 얘네 둘이가 뭐하다고? 똑같다고.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고. 얘네들은 간단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조금 외우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여러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 평행사변이랑 서로 이등분한다. 직사각형 길이 같다. 서로 이등분한다. 마름모 수직 이등분한다. 수직이 중요하지. 정사각형은 완전히 뭐다 되는 거야. 알겠지? 등변사다리꼴은 뭐가 같다? 길이가 같다. 길이가 같다라면 직사각형도 길이가 같은 거야. 됐죠? 평행사변형은 길이가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좀 외워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평사 마름모, 직사, 정사각형 이렇게. 그리고 그려보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 OX. X? 에헤, 이것들 봐라. 앞에 있는 건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마름모는 평행사변이다. 맞아, 틀려? 맞지?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맞아, 틀려? 앞에 있는 거는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 앞에 있는 걸로는 얘기할 수 있다고. 정사각형은 마름모, 직사각형, 평사, 사다리꼴, 사각형이라고 해도 된다고 쌤이 말씀드렸어요. 은지 씨. 중학생은 학생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처럼. 알겠니? 이것도 가능하죠. 등변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라 돼야 안 돼요? 어? 등변사다리꼴은 여기 사다리꼴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를 이렇게 말하는 건 될까 안 될까? 이렇게는 안 된다고. 앞으로 말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틀렸다. 자,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떤 사각형이 됩니까? 자, 325번이에요. DAP, 얘가 90도가 된단다. 그러면은 평사가 평행사변형이 얘가 90도가 되면은 뭘로 바뀔까요? 뭘로 바뀌어요? 그렇지, 직사각형으로 바뀌죠. 자, AB하고 BC가 같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네. 뭘로 바뀌죠? 외운 거 맞죠? 대답이 잘안 나오네. 마름모로 바뀌죠? 그 다음 거 언제 생각해봐. 이거 뭐야? OB하고 OC가 같아. OB 얘하고 얘가 같아. 그럼 뭐가 되죠? 은재야, 평행사변형에서는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 정사각형까지 두 단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 평행사변형에서는 한 조건을 가지고 마름모나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또한 조건을 가져야 정사각형이 되는 거지. 평사에서 한 번에 두 단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사각형이 나오려면은 두 가지 조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는 정사각형이 될 수가 없어. 알겠어? 여기 봐봐.
지금 우리 평사에서 얘까지 가려면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든지 그래야 되잖아. 한 가지 조건만 이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 정사각형이 될 수가 없다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OB, OC 얘하고 얘가 같다. 뭐로 돼? 뭐가 될까? 막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가 만약에 같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는 어떤 도형이에요? 직사각형이에요. 그려보시면 안다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같아 안 같아? 같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럴 때는 얘네 둘이가 같지 않잖아. 그치? 같지 않은데 얘네 둘이가 만약에 이렇게 같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아 평행사변형이 뭐가 될 수가 있어? 직사각형이 될 수가 있구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은채 이거는 그러면은 뭘까? COD라는 건 뭐야? COD니까 예이각을 말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이 각이 몇 도가 된다고? 90도가 된다고. 그러면 대각선 각이 90도가 되는 게 어떤 도형이죠? 직사각형이야 90도가 됩니까? 정사각형은 아니라고. 정사각형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평사에서 한 조건 가지고 정사각형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어? 여기 봐봐. 마름모 이렇게 마름모. 마름모가 뭐가 되는 거니?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대각선의 각이 90도가 된다라는 거는 바로 마름모다 이런 얘기야. 마름모. 오케이?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OB하고 이 대각선의 이 두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거는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얘기고 각이 90도가 된다라는 거는 마름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잖아. 이웃하는 변이 같다는 얘기지. 이웃하는 변이 같다는 얘기는 마름모가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 BCD가 얘가 90도가 된다는 얘기거든. 얘가 90도 된다는 거든. 이거는 직사각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즉 평사에서 마름모가 될 수 있고 직사각형이 될 수 있는 거 두 개의 조건이 합쳐지면 얘는 바로 뭘로 바뀔 수가 있다고? 그치. 이때 정사각형 바뀔 수가 있는 거야. 평사에서는 조건 하나만 붙으면 직사각형이나 마름모만 되는 거야. 두 가지 조건이 이렇게 직사각형 거 하나와 마름모 거 하나를 딱딱 두 개를 가졌을 때 두 단계를 건너뛰어서 정사각형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자, 계속 보겠습니다. AC하고 BD가 같대요. AC가 이 친구고요. BD가 얘입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거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여러분 그거 보시면 직사각형입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는 직사각형이 될 수가 있고요. AC하고 BD가 얘가 90도로 만난다는 건 얘는 마름모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직사각형하고 마름모의 조건이 추가됐으니까 얘는 뭘로 바뀔 수 있어? 정사각형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1번이에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대.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거는 자 보세요. 사다리꼴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합니까? 얘하고 얘 길이가 같아요? 안 같잖아. 너는 안 돼. 평행사변형 돼야 안 돼요? 평행사변형 안 된다고 했는데 되죠. 얘하고 얘가 같죠. 평행사변형은 지난 시간에 되었어요. 평행사변형은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해. 이런 걸 외워야 돼, 은재야. 그래야 지식이 쌓이고 그래야 점수가 나와. 그냥 흘러가면 아무것도 공부한 게 아닌 거야, 그냥. 평행사변형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평사부터는 대각선이 뭐한다? 이등분한다라고 보면 돼. 얘도 보시면 이렇게 외울게.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 안 같아? 같다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대각선 그어보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고요. 정사각형도 그어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뭐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건 사다리꼴은 안 되고 평사, 직사, 마름모, 정사각형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한번 보시면 이거 대각선의 길이가 사다리꼴 같아요? 아니, 사다리꼴은 이런 것들도 사다리꼴이거든. 알겠니? 그러면은 이 대각선의 길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평사 같아 안 같아? 얘하고 얘하고 길이 같아요? 안 같아요. 마름모 길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알겠지? 그러면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만 대각선의 길이가 뭐하다?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너 안 되고요. 너 되고요. 너 안 되고요. 너는 된다.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라는 거는 마름모하고 정사각형만 되고 나머지는 수직이 아닙니다. 자, 이거 수직 아니잖아. 이거 수직 아니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 수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냥 평사가 이런 평사도 있거든. 이런 평사도. 그러면 이렇게 그어지고 이렇게 그어지거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수직이야? 말이 안 되지. 직사각형도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그러면 얘도 얘하고 이렇게 그어보면은 이게 어떻게 수직이야?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마름모하고 정사각형은 뭐가 되는 거야? 수직이 된다. 그래서 외워야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풀 수 있어. 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골라보자. 평사 될까요? 안 돼요. 사다리꼴? 안 돼요. 직사각형? 되고요. 등변 사다리꼴이 됩니다.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등변 사다리꼴은 유일하게 대각선의 길이가 뭐하다고? 같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 문제에서는 정사각형은 다 됩니다. 알겠죠? 마름모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서로 이등분한다. 서로 이등분하는 거는 평사 되고요. 직사각형 되고요. 등변 사다리꼴은 안 돼요. 마름모 정사각형 되고요. 마름모 가능하다 이렇게.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수직 이등분하는 거는 정사각형하고 마름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으려면 거기 있는 내용을 그냥 글자만 암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사각형에 뭐를 연결하면? 그러니까는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중점을 이렇게 찍은 다음 중점이 뭔지 알죠? 가운데 점. 이 네 개를 이렇게 이어봤다. 어떤 도형이 되냐? 그 얘기야. 직사각형도 마찬가지 가운데 점을 찍어서 이렇게 이어봤고요. 마름모도 이렇게 이어봤고요. 정사각형도 이렇게 이어봤어. 알겠니? 평행사변형은 뭐가 된다고? 자기 자신이 돼. 평행사변형. 똑같은 평행사변형. 직사각형은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어? 마름모로 바뀌었지. 중점을 연결하니까. 마름모는 중점을 연결하니까 뭘로 바뀌었어? 직사각형으로. 정사각형은 뭐가 된다? 정사각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중점을 연결해서 마름모는 뭐가 되냐? 직사각형이 됩니다. 직사각형은 뭐가 되냐? 마름모가 됩니다. 둘이는 서로 체인지야. 정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은 자기 자신이 똑같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기 자신 똑같이 되고 얘네 둘이는 뭐가 되고 체인지 되는 거고. 알겠어?